여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1.5룸입니다. 지금 1.5룸은 두 개가 나올 예정이고요. 하나는 1억 5천, 하나는 1억 6천입니다. 지금 바닥이랑 뭐 엉망이긴 하지만 넓이를 보시면 아주 넓습니다. 넓이를 보면 아주 넓고 여기가 요 방이 1억 6천 할 것 같아요. 1억 5천하고 1억 6천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방이 아주 넓습니다. 자, 요 벽에서 이 벽까지가 일단 2m60 나오고요. 요 싱크대에서 저 에어컨 있는 저 벽까지가 4m20 나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복층 공간이 있어요. 복층 공간이 조그맣게 있고 아마 사다리를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거기는 주방 넓이였고 방은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10이 나오고 요 창문에서 저기까지가 3m70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세 1억 5천이랑 1억 6천에 하나씩 나오는데 두 개 다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. 신발장은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들어갈 예정인가 봐요. 이거 문 열고 들어와서 방이 있고 위에 복종 공간 있고 주방도 크게 이렇게 생길 예정입니다. 전세 자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사무실 들어가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